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할 노트북은 기가바이트 어로스 7 i7 모델입니다. 해당 모델의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양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상당히 고사양 사양들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어로스 7 i7 모델은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의 특성을 가지면서 게이밍 기어에서 느낄 수 있는 기믹들을 추가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살펴보면 어로스 라인업 전통적으로 약간 각지고 조금 날카로운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하우징 전체는 플라스틱 소재가 사용되었지만 전체적인 마감이나 반사 정도를 살펴보면 약간 유광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납니다. 힌지의 개방 각도는 약 110에서 120도 부근입니다. 상판 개방 시 약간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하판을 누른 채 오픈해야 합니다. 후면에는 USB-C 타입, HDMI 포트, 유선랜 포트, 전원 단자, 측은 미니 DP, USB 3.0, SD 카드 슬롯, USB 3.0, 2.0, 마이크 단자, 헤드폰 단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키보드 레이아웃을 보겠습니다. 키보드 레이아웃은 별도 넘버패드와 방향키가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시프트키가 정상적인 크기로 되어 있고 여러모로 아주 만족스러운 키보드인 것 같아요. 키보드 레이아웃과 타건감을 보겠습니다. 키스트로크가 매우 쫀득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당히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키보드에 내장된 RGB 라이트는 기계식 게이밍 키보드 감성을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상당히 얇은 슬림한 베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게가 굉장히 가볍고 전체적으로 게이밍 노트북인 것에 비해서 상당히 슬림하게 나왔습니다. 8K 해상도 영상을 재생해 봤습니다. 영상 단독으로 재생하였고 소음 측정 시 28에서 30dB 정도가 측정되었습니다. 초고해상도 영상 재생 시에도 저소음으로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44 주사율을 테스트 해봤는데요. 이제 144 프레임과 70 프레임 정도, 그 다음 36 프레임 정도를 테스트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실제 느끼기에도 144 프레임이 상당히 부드럽게 프레임이 끊이지 않고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실행했습니다. 네, 파스 점수는 매우 좋게 측정되었으며 이 정도 점수라면은 동적인 움직임이 매우 중요한 배틀그라운드 같은 FPS 게임에서 매우 부드러운 프레임을 체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네벤치 결과를 보겠습니다. 시네벤치는 R20 버전으로 테스트하였으며 인텔 i7 9750H 모델이 탑재되어서 매우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8세대 인텔 CPU의 가장 큰 문제였던 발열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크리스탈 디스크를 테스트해봤는데요. 읽기 쓰기 속도는 다음과 같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빠른 인텔 SSD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게이밍 성능 테스트를 위해서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를 실행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배틀그라운드 옵션은 울트라 옵션으로 프레임은 약 60에서 80프레임 정도 유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끊김없이 부드럽게 플레이가 가능했으며 울트라에서 약간 옵션 타협을 한다면 더 높은 프레임을 뽑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다음으로 오버워치 옵션은 매우 높은 옵션으로 설정하였고 144 주사율로 설정했습니다. 오버워치는 90에서 한 130프레임 정도까지 이제 유동적으로 유지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끊김이 아예 없이 상당히 부드럽게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어로스 7, i7 모델에서 느낀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데스크탑의 대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성능과 둘째로 17.3인치 대화면을 탑재했음에도 2.2kg 초반대 무게로 아주 가볍다는 점, 셋째로 뛰어난 발열관리 및 해소,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아주 우수한 게이밍 능력 및 영상 편집 성능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아쉬운 점은 플라스틱 마감 소재와
그리고 방향키가 완전히 독립되지 않아서 약간 불편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짧은 배터리 시간이 있는데요. 배터리 시간은 매우 고성능 때문에 대부분 게이밍 노트북들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봐야 할 듯합니다. 네, 그리고 이상 장 단점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고요. 전체적으로 대탑 대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모델을 대탑 대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분, 노트북에서 높은 게이밍 성능을 원하시는 분, 그래픽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상 뉴스 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